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아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응? 2.5단계. 근데 학원에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면, 좀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좀 후회했죠. 너무 더워서. 아무튼,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 뭘 해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좀 꿀꿀하고 해서 옷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폴웨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폴웨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막혀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제가 셀카봉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있거든요? 잠깐만, 다시 해봐야겠다. 네, 셀카봉이 없어서 삼각대를 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옷을 뭐 입어야 될지 여러분 궁금해 하시잖아요? 처음에 지금 학원 왔는데, 이거 학원도 낯설어 죽겠는데, 옷을 벗으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옷을요, 그냥 집에 있는 거 편한 거 입어도 돼요. 집에 있는 거 편한 거 뭐냐? 뭐냐? 그냥 이런 나시 입어도 되지만, 나시도 솔직히 싫잖아요? 그럼 뭐 입어야 되냐면, 잠깐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되게 옛날에 제가 산 거라서 색깔이 되게 화려하죠? 네, 이런 거 그냥 입으셔도 됩니다. 그냥 동네에 파는 거 있잖아요. 길에 파는 거. 딱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짧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짧아요. 짧은데 길에 5,000원짜리 파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오는 반바지 해수욕장에서 입는 거. 그거 입으시면 되고, 여러분. 위에는 그냥 반팔티를 입으시면 돼요. 반팔티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반팔티, 그냥 반팔티 있잖아요. 그냥 반팔티. 나 오늘 복장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오면 그냥 옷을 사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걸 아무거나 가지고 오세요. 어떤 거냐면 그냥 보세요. 이런 면티에 그냥 이런 반바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가. 고무줄로 된 반바지 있죠?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거 그냥 여기 막 검은색에 흰줄 있는 그런 거 있죠? 길에 파는 거. 그거에 그냥 이런 흰티란다. 그냥 반팔티를 입으면 돼요. 분위기가 어떻냐면, 스텝 1에서는 여러분, 이 껌해요. 모두가 다 검은색을 입고 오세요. 스텝 1, 특히 스텝 1의 분위기는 정말 반바지 반팔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오셔도 돼요. 괜히 돈을 쓰지 말고 그렇게 집에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입다가 그냥 이제는 분위기 파악이 좀 됐어. 저 정도 입어도 내가 튀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옷을 챙겨 오시면 돼요. 약간 회원님들 생각이 나 오늘 그냥 묻어간다. 이 느낌으로 오시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냥 없는 셈 쳐달라. 약간 이 느낌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그냥 첫날, 둘째 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하죠. 옷 때문에 미끄러지는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제 슬슬 요런 거를 찾게 되시는 거죠. 요렇게 생긴 거. 여기가 딱 이만큼밖에 틈이 안 나는 거. 근데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이 마네킹이 조금, 마네킹이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 짧아서 그런데 키좀 있으시면 얘가 조금 더 올라오고 얘는 조금 더 내려가게 될 거예요. 요거는 딱제 핏인 것 같네요. 저는 이게 거의 붙을 지경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없어요. 여기가 거의 배가 안 나와요. 나중엔 이렇게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도 짧고 밑에도 짧고 여기가 많이 남게 입어야 더 날씬해 보인다는 팁을 하나 드리면서 그리고 요런 거 이제 한 3개월 되면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저도 이런 바지가 더 끌리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쑥스러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거 입고 싶을 때도 있고 원래 이렇게 긴걸잘안 입었었거든요. 더 키가 작아 보여서 저는 키가 원래 작으니까요.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요새 이런 게더잘 입어져요. 좀안 보이고 싶어졌나 봐요. 다시 샤이해지기 시작했어. 옷을 처음엔 그닥 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옷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고 계세요? 전 너무 답답합니다. 연습을 하려고는 했는데 흥이 안 나네요. 배도 고픈데 밥도 시켜 먹어야 되나? 혼자 시켜 먹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정리를 하고 화분 먼지를 닦고 가보려고 합니다. 은행에도 가야 돼서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옷의 변천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옷을 입고 한번 타볼까요? 옷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